자, 인디 공포 게임 하나 보고 잡시다. Something in the World 이라는 인디 호러 공포 게임이에요. 뮤직은 일단 꺼놓을게요. 왜냐? 인디 공포 게임 특 음악을 저작권 신경 안 쓰고 막 퍼다 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인디 공포 게임은 방송할 때는 그냥 음악은 다 끄는 게 좋다. 가능하면은 일단은 옵션 보니까 뭐 그래도 게임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나오긴 해요. 여러 가지 옵션 있죠. 제법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한번. 뭔가 VHS 그런 화면이네요. 이 키가 상호작용이고 개가 있네요. 이거 마우스 키는 그 적외선이고 개가 있고 She sleep 개는 자고 있다. 착한 개다. 이 로켓에서 어떻게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걔가 짖고 있죠? 뭔가 있다는 뜻이겠죠? 왜? 무언가가 그녀를 깨우게 만들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깨우게 만들었다. 아, TV 소리. 아, 뭐야? 걔가 나갔어요. 말 더럽게 쳐 안 듣는 걔네. 걔의 목줄을 잘 해놔야지. 그러니까 걔를 찾으러 나간 것 같죠? 주인공이. 일단 지금만 봐서는 괜찮은 것 같... 아니 근데 인디 공포 게임치고 짜임새가 좋은데? 스토리적인 짜임새가 좋고 지금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좋네. 달리기 키도 있어 심지어. 인디 게임치고 달리기 키 제대로 있는 게임을 못 봤는데 괜찮네요. 어? 걔 목걸이가 여기 있네요. 몰리스 콜라. 몰리의 목줄이다. 몰리는 걔 이름이겠죠? 미친 새끼인가 이거? 주인공이 미친 새끼 같은데? 걔 목걸이가 우물 근처에서 나는 something in the world이라고 해가지고 world이라... 아 근데 제목이 잘못됐나? something in the world 벽 안에 무언가 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웰인데? 웰? W-A-L-L이 아니고 W-E-L-L인데? Something in the well. 우물 안에 뭔가 있다.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지금 우물 안에 들어갔거든. 개 찾으려고. 그럼 이 안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야? 제목이 잘못됐는데? 제가 다운받을 때 분명히 제목 Something in the well. 벽 안에 무언가 있다 였거든요? 뭐 어쨌든 아닌가? 돌아갈 수 있나? 다시 못 돌아가고 지금 우물로 내려와가지고 우물 속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무슨 거대한 교회가 나왔네요. 근데 이 새끼는 한밤중에 개 찾으러 나가서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대단한데. 보통 뭐 이 정도까지 오진 않잖아. 뭐지? 뭐야? 뭐야 이거? 슬슬 이제 주인공이 슬슬 이제 자기 죽을 무덤을 팔고 있네요. 보통 뭐 개 찾는 것까진 개 찾으려고 우물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는 뭐 개를 사랑하면은 그럴 수 있죠. 인정.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우물 속을 따라서 쭉 가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상한 교회가 나왔어. 무슨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탄 숭배하는 뭐 그런 육망성 있죠. 이런 교회에 나왔는데 이걸 레버를 당기니까 수상한 나왔어. 수상한 무슨 지하로 가는 길이 나왔어.
근데 이 길을 또 내려간다? 주인공은 이미 자기 무덤을 파고 있죠.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어요. 죽어서 싼 놈이다, 이 새끼는, 이제. 뭐지? 이 안에 들어가라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튀어나오네 이제? 여러분, 아 맞다. 이걸 진지하게 말했어야지. 여러분 이 게임은 뭐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포게임이라고 하니까 임산부 신신 미약자 그리친 쫄보들은 플레이를 자제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플레이는 뭐 하기 힘들 테니까 인디 게임 뭐 찾기가 힘드니까 뭐 일단 아무것도 없는데 어? 막혔나? 뭐야? 뭐 있는데 밖에 뭐가 있는데요? 아 좀 아쉽다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가만히 있다가 뚝뚝뚝 관절 몇 번 치다가 갑자기 확 으르륵 달려들어야지 이제 무서운데 저렇게 너무 뻔하게 움직이면 별로 무섭지 않죠. 좀 아쉽다. 어떠한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당국은 캠코더 푸테이지를 1998년에 발견했다. 하지만은 테이프 손상은 없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주인공은 뒤졌다. 그런 결말인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다. 컨셉은 괜찮았어요. 컨셉은 괜찮고 나름 짜임새도 있고 뭐 다 좋았는데 아 정작 무섭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네요. 아 좀 더 무섭게 잘 만들 수 있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했던 인디 공포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뭐 편하고 괜찮은 게임이었네요. 일단 무엇보다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아서 좋았어요. 열쇠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참 좋았네요. 열쇠 찾기 없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 Something in the Wall이었습니다. 월이 아니라 웰인 것 같은데 왜 제목이 월이지? 아무리 봐도 웰인데 어쨌든 GG